조이보이의 동료 탑에 조이보이에 대해 일단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원피스 세계관에서 800년 전 실존 인물로 현재 정부에 적대되는 사상을 가진 인물입니다. 세계 최초의 적으로 마지막 섬에 원피스를 남긴 인물입니다. 그럼 동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즈니샤. 즈니샤는 오랜 옛날에 큰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것. 오직 걷는 것만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걸어다녔다고 합니다. 허락이 없다면 스스로의 의지로는 반격조차 할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평소에는 묵묵히 걸어다닐 뿐이지만 한번 공격을 시도하면 그 거대한 크기답게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코 휘두르기 한 방에 제게 함대가 완전히 박살나. 그 후 천사시파에서 모모노스케를 통해 800년 전 조이보이의 동료였음이 밝혀졌는데 와노쿠니로 향하는 지니샤가 모모노스케한테 800년 만에 해방의 드럼이 들린다면서 조이보이가 돌아왔다고 말했죠. 그리고 해방의 북소리를 듣고 반갑다면서 조이보이에게 그렇지 않냐며 마치 네가 거기에 있는 것만 같다는 흑백을 시전하고 또한 운명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에게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115화에서 베가펑크가 세계의 진실을 폭로하는 것을 묵묵히 듣는데 공백의 100년이 조이보이의 패배로 끝났다는 부분에서 지니샤의 표정에서 착잡함이 묻어나오는데 조이보이의 동료로서 그날의 패배를 직접 경험한 탓으로 보였습니다. 2. 철의 거인 에메트. 만화 원피스의 등장인물로 거인족보다도 거대한 로봇입니다. 900년 전에 만들어진 즉 공백의 100년 시기의 고도의 과학기술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200년 전에 레드라인을 기어올라 마리조아를 습격했습니다. 동력 부족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죠. 이후 세계 정부는 폐기를 명령했으나 과학자들은 철의 거인에 적용된 기술력에 놀라 몰래 빼돌린 뒤 에그헤드로 옮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고도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다 보니 베가펑크조차 동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로봇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루피가 기어피프스를 쓰자 니카의 드럼 소리에 반응, 다시 가동하여 조이보이에게 미안하다며 속으로 웃돌이면서 해군의 폭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가펑크가 공백의 100년 시기에 발생한 전쟁은 조이보이 세력의 패배로 끝났다고 언급할 때 지니샤와 같이 모습을 비추는 걸로 보아 정황상 철이 거인도 조이보이의 동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크가 방송용 전보벌레를 철의 거인이 지니고 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오로성 중 셰퍼드 주피터 성, 제이 가르시아 세턴 성, 코프먼 워큐리 성, 마커스 마지 성 4명이 방송을 저지하기 위해 일제히 철의 거인에게 몰려와 이때 마지 성과 워큐리 성이 200년 전에 마리조아를 습격한 거인이라고 알아보며 놀랐고 결국 오로성과의 전투에서 워큐리 성의 공격을 받고 해안에 포진한 군함들 위로 추락하면서 물속에 가라앉죠. 그로 인해 안에 있던 전보벌레가 기절해 베가펑크의 방송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파괴되진 않았고 조이보이의 이름을 읊조리고 막바지에서 루피가 기어 피프스로 니카의 모습으로 다시 변신하자 그의 반응이 다시 작동했습니다. 그 후 전보벌레가 정신 차려 끊겼던 방송이 재개되었고 바로 바다에서 다시 튀어나와 워큐리 성을 공격하는데 기어 피프스 상태의 루피조차 데미지를 주지 못했던 워큐리 성의 어금니 하나를 박살내버리죠. 데미지 미쳤네요. 3. 와노쿠니 일족. 본래 와노쿠니는 현재처럼 폭포로 둘러싸인 고지대의 천연요새가 아니라 섬 중앙에 거대한 후지야마가 우뚝 솟아있을 뿐 다른 것은 다른 평범한 섬들과 같은 섬이었습니다. 약 800년 전 어느 시기 섬을 둘러싸듯 거대한 벽이 만들어지며 와노쿠니의 쇄국이 시작됩니다. 방벽에 의해 섬의 물이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고 섬이 침수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기존의 땅을 버리고 후지야마 중턱에 새로운 토지를 만들었습니다. 방벽 내부는 완전히 물로 채워져 고지대의 바다가 되었고 흘러넘친 바다의 물은 방벽 밖으로 흘러나가 폭포가 됩니다. 현재의 와노쿠니처럼 되었죠. 하지만 그 이유가 간접적으로 남아 밝혀졌는데 라프텔에 갔다 온 오뎅의 언급에 따르면 먼 옛날 이 나라를 수복한 것은 코지키 가문이라고 했고 그건 거대한 힘으로부터 와노쿠니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언젠가 약속의 때가 되어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어떤 인물이 나타나면 그를 받아들이고 협력하기 위해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인물은 다음 세대 조이보이로 그리고 오뎅이 죽기 전에 토키에게 편지와 자신의 보검들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카이도를 이기지 못한다면 당장은 카이도를 쓰러뜨릴 수 있는 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20여 년 뒤에 세계에서 대를 가를 거대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약 20년 뒤에 그 대전쟁의 주역들이 신세계로 몰려올 것이고 그들이 카이도를 무찌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날을 위해 가신들과 자기 자식을 미래로 날려줄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역사로 남겨지지 않을 듯한 내용들이 포네그리프에 저장되었는데 포네그리프를 만들 수 있는 일족이 즉 코지키 일족인 포네그리프를 새긴 석공의 후예인 것으로 밝혀져 분명히 조이보이와 같은 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뎅의 왈에서 코지키 일족이 결정적으로 조이보이의 동료라는 게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이 쇄국의 의미가 있었다며 하지만 언젠가 조이보이가 나타나는 날까지 계획해야 하라고 했죠. 4. 버커니어족. 거구에다가 어깨가 굉장히 넓은 역삼각형 몸매,
그리고 상당한 괴력을 지니고 태어나죠. 혼혈인 쿠마조차 다 자란 지금은 7m에 육박하는 거 아니며 어릴 적 철룡인의 노예일 때부터 무거운 짐을 들고 다녔습니다. 원피스에서는 순수 인간임에도 비현실적인 거구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쿠마는 특수 종족의 피를 물려받아서 거구로 태어난 경우죠. 루나리아족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사실상 거의 멸족된 종족입니다. 그 이유는 세턴 성이 언급하길 오래 전 세계에 대적한 대제를 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니카에 대한 이야기가 전승됩니다. 과거 니카와 함께 세계 정부와 대적한 종족이라 추측됩니다. 신체적 특징이 너무나 튀는 루나리아족과 달리 타고난 거구와 괴력을 빼면 외견상으로는 보통 사람과 다를 게 없는데 원피스 세계관에는 그냥 인간임에도 저런 강고를 지닌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멸종되었다 알려졌습니다. 여전히 정부에서 혈안이 되어 찾아다니는 철저한 멸종 우선 대상입니다. 쿠마는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버퍼니어족이라는 죄로 체포당하여 노예로서의 삶을 살다가 남은 가족들을 전부 잃게 됩니다. 닥터 베가펑크의 추측에 의하면 버퍼니어족의 진정한 힘은 괴력과 거구뿐만 아니라 다른 특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성 덕분에 쿠마는 모든 명령에 반응할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되고도 최소한의 자유의식은 살아날 수 있었고 지니는 쿠마가 거인족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들었다는데 거인족 자체가 존속하는 데다 인간의 피지컬도 천차만별이라 같은 처지의 루나리아족에 비해 특별한 점이 있는지는 현재로선 불명입니다. 거인족과는 혈연 외에도 정확히 어떤 유전적, 사회문화적, 역사적 관계가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이후 거인족이 믿는 태양신이 니카인 것으로 확정되며 종교적인 면에서 관계성이 드러났습니다. 조이보이 본인 또는 조이보이의 후손들이 버커니어족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임의 방에 보관된 거대한 밀짚모자가 조이보이의 것이라고 추정되는데요. 버커니어족들이 세계에 대적한 죄를 범했다는 세턴 성의 언급이 있어 세계 정부가 버커니어족 색출에 집착하는 행보도 이러한 이유인지도 모르죠. 5. 거인족, 엘바프에 사는 종족으로 아무리 커도 10m는 넘지 못하는 인간과는 달리 성인이 된 거인족은 아무리 작아도 12m에 달하죠. 수명은 인간의 3배인 대략 300세까지 살 수 있지만 그 대신 성장 속도가 인간의 0.5배이죠. 용궁 왕국이 세계 정부와 가입한 지 2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인간들의 박해를 받는 어인족과 인어족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심지어 엘바프는 아직도 세계 정부 미담의 인물이죠. 펑크 해저드 편에 의하면 세계 정부는 꽤 오래 전부터 거인족의 전투력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으며 거대화 연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111화에서 도리와 브로기가 루피의 기어 피프스 니카 모습을 보고 엘바프의 전설 속 신의 형태라고 반응했죠. 6. 루나리아족. 세계 정부가 창설되기 훨씬 전인 오랜 옛날에 레드라인 위에 살았던 종족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멸종했다고 언급됩니다. 현 시점에서 생존이 확인된 루나리아족은 오직 육수 해적단의 대간판인 킹뿐이라고 합니다. 흰머리, 갈색 피부가 특징이며 몸에서 불꽃을 낼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나 그 어느 종족보다도 초월적인 강함과 생존력을 갖죠. 사실상 생명체로서 아득히 완성되었다 할 수 있는 고등 종족이 어찌하여 멸망했는지는 의문점으로 남아있죠. 다만 향후 오로성의 정체에 대한 유력한 설 중 하나로서 지옥에서 온 악마설이 급부상하고 1110화에서 비춰진 그들의 변신체가 고대종과 환수종을 비롯해 흔히 알려진 동물계 열매와는 달리 매우 뒤틀리고 기괴한 형태임이 드러났죠. 이 정도면 루나리아족의 패배가 납득된다는 반응도 나오고요. 루나리아족이 멸족되었다 여겨진 작중 시점에서도 세계 정부가 여전히 추적 중이죠. 종족 자체가 수배자 취급으로 루나리아족을 잡거나 죽여서 정부 시설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봤다고 신고만 해도 1억 대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하다 할 정도로 추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하게도 루나리아족의 레드라인 위에 산다와 신이라 불리운다라는 두 특징은 현재 철룡인들이 가지고 있죠. 과거 이 종족이 세계 정부가 세워지기 전까지 마리조아가 있는 레드라인에서 살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루나리아족과 세계 정부의 전신 세력 간의 싸움이 공백의 100년시기에 있었고 결국 루나리아족이 패배해 레드라인에서 쫓겨나 멸족된 것으로 여겨지죠. 그리고 킹이 와이퍼의 외모와 매우 흡사한데 이 때문에 진지하게 서로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습니다. 와이퍼의 고향인 샨디아는 도시 안에 위치한 푸네그리프를 지키다가 멸망했고 킹은 공백의 100년 당시 멸족한 루나리아족의 생존자이며 조이보이를 알고 있죠. 7. 뒤에 일종. 만화 원피스의 해적왕 골디 로저를 비롯해 일부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미들네임입니다. 세계 각지의 역사 뒤편에서 명맥이 이어져 내려온 이름입니다. 흰수염은 로저와의 술자리를 가지는 도중 이러한 이야기를 질문하면서 뒤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이때 로저가 한 말에 따르면 뒤는 까마득히 먼 옛날의 이야기라고 하죠. 그리고 마리조아에서는 나쁜 아이는 뒤에게 잡아먹힌다고 겁을 주며 노인들은 이따금 세간의 이름을 떨치는 뒤에 일족의 이름을 들으면 눈살을 찌푸리며 이렇게 중얼거리죠. 뒤는 또 반드시 폭풍을 부른다. 그리고 어느 토지에서는 뒤의 일족을 신의 천적이라고 부르죠. 오로성과 세계 정부는 뒤가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정부는 로저가 해적왕이라고 불리기 시작할 무렵
로저를 골디 로저가 아니라고 골드 로저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1120화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클로버 박사의 형제가 이름에 D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게 살해당했고 자신은 형제가 아니라 친구라고 거짓말을 해 살아남았다고 하면서 포네그리프에 대해 연구하러 가죠. 그리고 D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대부분 인물이 세계 정부를 적대시하는 것도 특징이죠. 1085화에서 코브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임의 언급에 의하면 최소한 800여 년 전부터 적대해왔던 자들의 이름입니다. 최근 각지에서 날뛰고 있는 D는 자신이 지닌 이름의 의미조차 모르는 허울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펠라티 릴리의 숨겨진 이름 디 릴리라고 합니다. 발작 버튼이 눌린 건지 바로 코브라를 공격해버렸습니다. 즉 조이보이와 같이 D의 일족은 정부의 반대편으로 보입니다. 공백의 100년 당시 조이보이가 패하면서 D의 일족도 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8. 포세이돈. 어인섬 왕가의 전승에 따르면 몇백 년에 오직 한 사람, 해왕류와 마음이 서로 통하는 인어가 탄생한다고 합니다. 왕가의 전승에 따르면 해왕류와 이야기할 수 있는 인어, 그 힘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자가 나타나요. 그때 세계에는 큰 변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스카이피아 황금 대종로에 있는 포네그리프에 그 위치가 기록되어 있죠. 바다의 숲에 있는 포네그리프에는 조이보이가 공백의 100년 당시 해왕류의 왕으로 태어난 인어공주에게 보내는 어인섬과 맺은 약속을 깬 것에 대한 사제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이보이와 약속했던 인어공주의 이름은 포세이돈이고 포세이돈과 같은 힘을 지닌 시라오시도 같은 이름을 이어받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